낮과 밤 동화 세상. 호랑이를 사랑한 김현. 옛날 옛날 신라에 김현이라는 화랑이 살았어요. 김현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김현의 동료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이보게 김현, 오늘 같은 날에도 훈련을 하는가? 지금 탑돌이가 한창이니 나와 함께 탑돌이나 가세. 동료의 말에 김현은 훈련을 멈췄어요. 좋은 생각이네. 탑을 돌며 복을 빌 수 있으니 함께 가면 좋지. 이렇게 김현은 동료와 함께 탑돌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절 앞에 있는 탑을 돌며 한 해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빌었답니다. 밤이 점차 깊어지고 탑돌이를 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에 김현의 동료가 김현에게 이야기했어요.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갈까 하는데 자네는 어찌할 생각인가? 동료의 말에 김현이 대답했어요. 나는 조금만 더 탑을 돌려고 하네. 자네 먼저 집으로 가시게. 이렇게 동료는 집에 가고 김현은 절에 혼자 남아 탑을 돌았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져 자정이 되었을 때였어요. 김현이 있는 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와 김현과 함께 탑을 돌기 시작했어요. 김현은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화랑 김현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현이 여인에게 말을 걸자 여인은 김현을 바라보았어요. 여인도 늠름하게 생긴 김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확인한 김현과 여인은 밤새도록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흘렀고 시간을 확인한 여인이 깜짝 놀라 김현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김현은 아쉬워하며 여인에게 말했어요. 벌써 헤어지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날이 아직 어두우니 집까지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김현과 여인이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 여인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여인에게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탑돌이를 하다 온 게냐? 이분은 누구시고? 어머니의 말에 여인은 김현을 소개했어요. 함께 탑을 돌았던 일,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답니다. 여인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던 때였어요.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무엇이 생각난 듯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큰일이구나. 벌써 네 오라버니들이 올 시간이 다 되었어. 어머니의 말에 여인이 헐레벌떡 일어나 김현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얼른 골방에 숨으십시오. 김현은 여인의 말대로 골방에 숨었어요. 그러자 호랑이 세 마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를 본 김현은 골방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 세 마리는 킁킁거리며 김현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 사람 냄새가 나는데!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 김현의 냄새를 맡은 호랑이들이 김현에게 점차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이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놈들! 너희들은 죄도 없는 목숨을 그렇게 해치고도 살아있기를 원하느냐? 내 너희들 중 하나를 죽이는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늘의 목소리를 들은 호랑이 세 마리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이를 본 여인이 호랑이 세 마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라버니, 앞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오라버니들께서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이에 호랑이 세 마리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호랑이 세 마리가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은 숨어있던 김현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는 오라버니들과 같은 호랑이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해쳐 결국 하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여인의 말에 김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시오. 내가 무슨 부탁을 들어주면 되겠소? 여인은 김현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김현에게 부탁했어요. 내일 한 마리의 호랑이가 사람들을 해치려 들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라에서는 높은 벼슬자리를 걸고 저를 잡으려 들겠지요. 그때 성 북쪽에 있는 숲으로 와 저를 죽여주세요.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김현은 깜짝 놀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럴 수는 없소. 내가 어찌 사랑하는 이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방금 들은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소. 김현은 재차 고개를 저었지만 여인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죽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사랑하는 사람 손으로 죽고 싶어요.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간곡한 여인의 부탁에 김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정말로 한 마리의 호랑이가 도성 안에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사람들을 해치려 하자 원성왕은 온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어요.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큰 벼슬을 내리겠다. 이에 김현은 여인과 약속한 대로 성 북쪽에 있는 숲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김현은 호랑이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김현의 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쓰러진 호랑이를 품에 안은 김현이 울부짖자 호랑이는 가쁜 숨을 내쉬어가며 이야기했어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던 이의 품 속에서 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기쁠 뿐입니다. 제가 죽거든 절 하나만 지어주세요. 이렇게 여인은 숨을 거두었어요. 김현은 여인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 여인의 명복을 빌었답니다.